오늘 2월 첫 주일은 미국에서 그 슈퍼볼 파이널 게임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2월 첫 주일에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회의 이목들이 이 풋볼 게임에 있습니다. 오늘 대결하는 팀은 작년도에 50년 만에 우승을 한 캔자스 시티의 팀하고 플로리다 템파라고 하는 곳에 있는 버키니어스. 여러분 그 두 팀의 로고를 보면 아시지만 캔자스 시티의 치프는 인디언 추장 도끼입니다. 도끼. 그리고 템파베이에 있는 커버니어스 해적들이에요. 해적들. 그러니까 추장들하고 해적들의 다툼입니다. 미국인들은 3분의 1 아주 노약자, 어린아이, 그리고 싫어하는 여자들 빼면 전부가 다 본다고 봐야 될 거예요. 3억의 인구 중에 1억 2천만이 보니까 189개에서 10억 이상이 TV를 시청해서 오늘 풋볼 게임 파이널 게임을 시청하게 됩니다. 관전 포인트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거 보지 않으면, 이거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직장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인간관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이 게임을 아주 즐겁게 볼 수 있는데, 오늘 관전 포인트 세 가지. 첫째는요, 양 팀의 주장과 같은 선수들이 있어요. 캔자스 시티의 해적 팀은 작년도에 우승을 한 팀이에요. 50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 선수는 톰 브레이디 선수라고 뉴 잉글랜드 패리어치에서 오랫동안 6번을 우승으로 이끌던 선수였어요. 그런데 만년 하위 팀인 템파베이의 커비니어스, 거기에서 그에게 몸값을 주고 사온 선수입니다. 4번의 MVP를 받은 사람. 이 선수가 속한 오늘 그 템파베이의 해적들 팀하고 50년 만에 우승을 이끈 작년의 팀, 누굽니까? 패트릭 모홈스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양팀의 주장과 같은 대표 선수로 이제 맞붙게 되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톰 브레이스는 43살입니다. 이 패트릭은 24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양팀의 챔피언들 노장과 소장이 누가 이길 것인가. 50년 만에 작년에 챔피언을 한 캔자스시티 해적들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6번 우승한 팀의 주장이었던 톰 브레이드가 속한 해적들 팀이 이길 것인가. 이게 오늘 최대의 관전의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열리는 그라운드가 이 템파베이에 있는 그라운드예요.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이라고 합니다. 8만 명이 들어가는데 코비드 상황으로 4분의 1만 들어가서 2만 5천 명이 들어가요. 오늘 뭐 다른 때보다는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10억 명 이상이 TV를 시청을 해요. 그런데 이 경기장의 한편에는 해적선을 만들어 놨어요. 조용 조용. 그리고는 자기 홈팀이 타치타운을 할 때 그 해적선에 있는 대포가 울려 퍼진답니다. 그러니까 과연 오늘 대포가 몇 번이나 울려 퍼지겠는가, 그것도 관심이고, 그거보다 더 놀라운 흥미거리는
홈팀에서 만약에 오늘 이 커비니어스 해적들이 우승을 하면 60년 동안 한 번도 홈팀에서 우승해 본 적이 없어. 그 60년의 역사를 깨버리는 거야. 흥미가 진진하지요. 여러분 몇 시 하는지도 저는 사실 모릅니다. 오후에 합니다. 룰은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하더라고요. 저도 한두 번 이렇게 인터넷 가서 검색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동전을 던져가지고 공격과 수비를 결정한 이제 공격팀이 먼저 공격을 하겠죠. 11명의 선수들이 양쪽에 22명이 뛰는데 한 팀에는 공격조가 있고 수비조가 있고 그리고 특수한 팀이 있어요. 언제든지 멤버 체인지를 해가면서 최대한의 공격과 최대한의 방어를 해서 승패를 겨루는 게임입니다. 이제 다 엎드려가지고 지심이 히스를 불면 이 볼을 뒤로 패스를 하지요. 저 볼을 잡은 러닝백은 힘차게 적진을 향해서 피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재밌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통 같은 방어벽을 가서 몸으로 육탄으로 쳐부시고 틈새를 만들면 조금만 틈새가 열리면 물 밀듯이 전군이 쏟아져 들어가는데 상대도 만만치 않게 전군이 방어를 해요. 그래서 뒤엉킵니다. 뒤엉켜요. 그 사이에 볼은 언젠가 살짝 쉬어가지고 이미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서 레드존을 만들고 있는 볼을 기다리는 선수에게 볼을 패싱할 때 여러분 그 날아가는 볼을 보십시오. 타원형으로 생겨가지고 마치 육탄전을 통해서 적을 들어가는 것이 육군들의 보병이 적진을 뚫는 것 같고요. 이 패싱볼이 날아갈 때 보면은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미사일이. 그래가지고 적진 깊숙이 레드존에서 기다리고 있던 선수가 점핑을 해서 그 볼을 캐치했을 때 마치 그 상대방 지역이 폭발하고 초토화가 되는 것 같은 그 흥분과 감동과 그 용맹스러운 모습들이 마치 전쟁터의 현장인 것 같아요. 전쟁터에.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이 왜 풋볼에 미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대개는 이 사람 저 사람 공통적인 이론 중에 하나는 이 풋볼 경기를 보면 두 가지 면에서 대리만족을 갖는 거예요. 하나는 이 미기척 시대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는 일에 이 엄청난 전력 투구의 개척정신 그리고 지금 세계 미군들이 파견되어 있는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80국의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적어도 1, 2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30곳에는 부분적으로 전투가 벌어진다. 전투가 벌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전투하는 광경과 이 전투의 축소판이 이 풋볼 게임입니다. 풋볼 게임. 거기다가 다른 경기는 무슨 물론 아이스하키도 장비가 필요하지만 아이스하키는 추운 지역에 사는 캐나다인들이 사람 아주 미치는 경기고 이 미국에서는 풋볼이 최고의 인기인데 그 특수한 복장부터가 틀리잖아요. 헬멧이지요. 얼굴 가리게 막지요. 이 턱 보호대를 하지요. 숄더 패스를 하지요. 그 다음에 가슴 방패막이 하지요. 허벅지, 무릎, 정갱이, 심지어 히프까지 완전히 감싸합니다. 완전히 감싸요. 그리고는 그 볼을 들고 달려가는 그 선수들을 보면 마치 그 온 몸이 하나의 폭탄이다. 폭탄.
전력을 다해서 상대방과 부딪히는데 실험을 했더라고요. 소방세원들이 불난집에 가서 문을 부시는 그 특수한 도구의 힘이 센가 몸을 던져가지고 풋볼 플레이어가 문을 따는 것과 어느 것이 이기는가 했는데요, 결국은 풋볼 선수가 문을 따버렸다.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나면, 아니 현역 선수들 가운데서도 평생 선수 생활을 하면서 유사 뇌진탕을 8번 정도 겪어야 MVP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뇌진탕을 8번 경험해야 될 정도로 온몸을 아끼지 않고 폭탄처럼 날리는 거다. 폭탄처럼 상대방 방어팀도 폭탄처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던 사람들이 요즘은 남성보다 미국의 주부들이 더 난리래네요. 얼마나 흥분, 폭, 광란에 미칠 만큼 흥분할 수 있는 게임이 풋볼 게임인데, 여러분 거기다가 시청자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돈이잖아. 저 선수들의 몸값은 얼마일까? 광고비는 얼마일까? 놀라지 마십시오. 30초 광고에 550만 불. 1초에 18만 불씩 내는 겁니다. 1초에 18만 불씩. 작년까지도 현대차, 기아차가 그 광고에 나갔어요. 근데 금년은 안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하프타임에 벌어지는 그 쇼가 또 대단하다고 그래요. 최고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땅 따먹기예요. 사실은요, 상대방의 땅을 얼만큼 깊숙이 들어가서 따는가. 제가 왜 여호수아 본문을 택해놓고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사실은 성경 전체가 땅 따먹기 싸움.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그 아담 이래 잃어버린 땅,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모세가 자기의 정신을 바쳐서 들어가고 싶어했던 그 땅.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그리고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땅을 또 지키지 못해서 빼앗기고 멸망을 하잖아요. 다윗의 왕국이 흥행했지만 그 후손들의 왕들이 지키지 못하고 망해요. 그리고는 영원한 그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결국은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게 만드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토록 사모하던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6천년 전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이 에덴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도 괜찮은 땅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그 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라곤을 땅 밖으로 쫓겨나서 또 다른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살아갑니다. 5천 년 전에 하나님이 그 더러워진 땅을 한번 물로 정가 작업을 줘. 그게 소위 말하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천년이 지나는 동안에 결국은 그 땅은 또 망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러분 지금 이 4천년, 5천년, 6천년 지금부터 계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BC로 따지면 2천년 전이고, 아담이 에덴을 물려받은 게 BC로는 보통 성경학자들이 약
4천년 전으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2000년 해가지고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다 그렇게 보는데 정확한 건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대충 성경학자들의 추측이 그래요. 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냈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 하란의 최고의 문명을 내버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삭 낳고 야곱 낳고 손자 낳고 손자가 열두 아들을 낳고 그 열두 아들 가운데 서로 반목질시하다가 요셉을 애굽에다가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결국 그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을 또 버리고 떠났어요. 요셉이 죽고 새로운 왕조가 바뀌고 400년이 이상이 지나는 동안에 그 요셉의 후세들, 야곱의 후손들이 아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250만 명쯤 늘어났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냅니다. 모세를 3500년 전에 지금부터요. 모세를 불러서 그 영광의 엑소더스를 그리고는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그렇게도 하나님이 알뜰살뜰하게 보살폈는데도 결국은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방황하다가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입구에 갑니다. 모세는 거기까지 끝나고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맡겨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백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앞에까지 건너오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두 번의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은 생명과 죽음을 갈라내는 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선은 이기고 바로에 속한 악의 군대는 그 물을 통과하는데 멸망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는데 물을 통과하는데 거기에서 생명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해요. 그래서 신학자인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여러분도 나도 세례 사건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만 건너고 세례만 받고 구원을 받으면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가? No,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요단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진 언약궤의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이 잠길 때 끊어지는 사건이고 그리고는 마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사건이 요단강 사건인데 백성들로 봐서는 할 일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열어놓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뿐입니다. 다 건너가서 첫 번째 하는 일 온 남자들 할례를 행해요. 할례 사건은 구원 사건이 아니에요. 성화되는 사건이고 거룩한 행위를 하겠다는 서약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 잔치를 치루어요. 유월절은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장자를 죽이지 않은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에 대한 잔치가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예요. 더 신기한 것은 유월절 잔치를 지난 다음 날부터 만나가 딱 끊겨요.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과 소산물을 통해서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풋볼 경기하고의 공통점이 뭔가? 단계 단계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것이. 지금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 잔치를 치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무장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난공불락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앞장선 장군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불신앙과 원망과 시비 때문에 1세대들은 다 전멸을 당하고 세상을 모르는 광야 세대들, 40년 동안 태어난 신세대들을 데리고 지금 거대한 난공불락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양쪽 팀의 전력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력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제대로 무슨 군복이 하나 있습니까? 갑옷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고작해야 막대기 지팡이.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벌써 철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쓰던 때예요. 군대라는 훈련 조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는 이 오합지졸의 순진무구한 백성들을 끌고 최신의 무기를 갖추고 있는, 그리고는 방어의 세력을 갖추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의 정복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장군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세상적으로 말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조직적인 군대를 대항해서 정복을 한다? 여러분, 전쟁은 극과 극이잖아요. 정복을 하든지 패배를 하면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떼죽음을 당하고 노예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이르렀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지금 몸은 움직이지만 그런 마음의 긴장감, 과연 정복할 것인가, 맥혀서 떼죽음을 당할 것인가, 이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책임자인 여호수아의 심정은 움직이기는 하지만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온통 그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가 있다. 초점이 가 있다. 어디를 봐도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고 승산이 없는 게임인데, 전쟁인데 지금 무모하게 이 오합지졸의 백성들을 데리고 최신 강팀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때 이상한 징표를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 앞에 가까이 초조한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엄청난 장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물어요. 놀랐던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편이냐 적군편이냐? 14절에서 대답하기를 나는 우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을 뿐이다. 여러분, 당신이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할 때 노, 예스를 분명하게 해주면 좋은데 흑백 논리로 대답을 안 했어요. 나는 우군도 적군도 아니다. 그러면 누구 편이라는 말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을 뿐이다. 굉장히 여러분 해석이 어려운 말씀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도들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끔 생각해요. 미국에서만 벌써 46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세계적으로 231만 명이 죽었습니다. 1년도 안 된 사이에. 속으로 믿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면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꼼짝을 못하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인가? 묻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성공의 좌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데 기대하는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고 일어나는 상황과 모든 현실은 언제나 승리보다는 패배 쪽이 많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뭔가? 나는 누구 편인가?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따져 묻지 않습니까?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 막바지에 거의 종반에까지는요 북군이 늘 공격을 당하고 수세 몰렸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전황의 보고는 북군의 패배입니다. 또 패배했습니다. 또 후퇴했습니다. 남군들이 밀고 올라오는데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펜실버니아 그 지역 하나만 남은 겁니다. 그때가 사실은 펜실베니아가 수도권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대통령 링컨은 장관들을 불러놓고 기도회를 해요. 기도회를 해요. 계속해서 패전 보고가 올라오는데 기도회를 마치고 일어났어요. 어느 장관이 일어나서 나가면서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요,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틀린 말 아니죠?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꾸짖습니다. 장관, 기도 제목을 바꾸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가슴 새겨드려야 될 성도들이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장군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하기에 달렸다. 하기에 달렸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는 일이 뭘까요? 과연 혈통이, 그리고는 관계가 내 편이라고 해서 내 편을 들어줄 것인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사는 편이 하나님의 편이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얼굴을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그때서야 그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에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거룩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승리를 원한다면 이 대목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발의 영역을 갖춰야 돼요. 여호수아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 무장은 맨발의 영역입니다. 다윗의 일생의 승리의 전법은 물맷돌의 영성이에요. 그 작은 물맷돌의 영성을 담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평생 무장한 것이 맨발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맨발은 고대 사회에서는 종들의 복장 자세예요. 종들은 신발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종이요, 상관으로 모셔왔던 모세 앞에서도 여호수아는 평생 종이었어. 종. 여러분이 맨 얼굴에 땅에다가 얼굴을 파묻고요,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때 그 군대 장관 대답입니다.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거룩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러분 전투할 때 물론 신발 신어야 되죠. 그런데 네가 선 것이 거룩하다. 신을 벗어라. 그 땅이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거룩하지 않는 땅이 없다. 여러분, 모세도 미디안에 들어가서 40년 목동 생활을 했어요. 구석구석에 양떼를 데리면서, 여러분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으니까 그 온 미디안 땅은 양들이 똥 싸고 오줌 싸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 그게 무슨 거룩한 땅입니까? 그런데 가시떨기에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 땅 자체가 거룩하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전전에서는 네가 종이 되어야 된다.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임재는 24시간, 7데이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자체다. 임재 자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을 신발 벗고 살아야 되지.
복장에 우리 휴수를 하의를 벗어버리라는 말입니까? 교회당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되고 가게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는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겁니까? 그 영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이라고 내 마음대로 그냥 옷 다 벗어 제끼고 그래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가족들이 거하는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가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한 땅이 아닌 곳이 없다.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자체가 내 자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정복하지 못할 게 두렵습니까? 땅을 차지하지 못할까 봐 겁이 납니까? 기본적인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결정되는가? 여러분, 세상의 격언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 말을 잘 못 알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돕는다는 뜻이다. 성도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대충대충 살아가지고 되겠는가 말이죠. 여호수아는 평생을 모세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요즘 현대어로 바꾸면 뭐 부관으로 살았다고 그러기도 하고 개혁성경에는 수종자라는 단어로 바꿨더라고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시종이라죠. 시종. 뭐 수종자든 시종이든 부관이든 종은 종이죠. 종은 결정권도 없고 힘도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읽어서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요, 모세 밑에 열두 대표들 종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보냈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 아시죠? 열 사람은 부정적으로 온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아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완전히 그 마음과 믿음이 모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도록 하는 결정적인 사람들이 그 열 명 스파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0년 동안 시간만 내버린 거예요. 그들이 다 절멸해버린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남은 거예요. 갈렙.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을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 보면 갈렙은 아주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진 사람. 85세에도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자원해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40대의 갈렙은 얼마나 강건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우리말로 이 두 사람을 판단하면 여호수아는 문과고 갈렙은 무과예요. 무과. 지금 싸워야 되는 게 앞으로 계속 펼쳐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를 택하실 때 체력으로 단련된 거기다가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 갈렙을 택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여러분,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에 보면서 하나님 나 좀 들어가고 싶어요. 한 발자국이라도 밟아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거절하지요. 거절해. 그리고는 내 후계자 세워라.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후계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스피릿이 머무는 자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이 우리 안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이게 우리가 생활을, 삶을, 생각을 조심하고 성결해야 될 첫 번째 원인이에요. 개역성경에는 여기 영이 머문다 말을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육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력을 가진 사람이다. 영력. 갈렙처럼 무력으로 행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힘이 없어 보이지만, 나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영력이 있는 사람, 영력이 있는 사람. 신에 감동한 사람은 세상적인 경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인간적인 요령보다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 신에 감동한 사람은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 체력적인 사람이, 영력이 강한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맨발을 벗고 겸손하게 종으로 평생을 살겠다고 각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지만 속이 깨끗한 사람들.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릇은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음식을 담는 속이 더 깨끗해야 된다. 화와 저주를 선포받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고 겉은 깨끗하게 꾸미는 사람들이다. 사람들 앞에서는 성공하고 존경받는 승리자로 자처할런지 모르나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과 죽은 악취나는 시신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누가 이길 것입니까? 치아, 이빨과 혀가 대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야, 너 물러 터진 혀야, 너는 부드러운 밥알 하나도 씹지 못하지? 나는 바위돌도 깨물어 먹을 수 있어. 와자작 와자작. 그래, 나는 힘이 없어. 그러나 끝에 가서 보자. 젊을 때의 치아는 강했습니다. 노년에 세월이 들어가면서 강하던 치아가 금이 가고 깨지고 빠지고 썩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혀는 여전히 단맛, 쓴맛, 맛있는 맛을 홀로 다 보는 건재한 승리자로 남았다. 많이 듣던 이소구와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풋볼의 챔피언은 건장하고 용맹하고 담대하고 몸을 아끼지 않아야 승리자가 된, 그러나 영적인 챔피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부드러워야 합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일, 그러나 속이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성결한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의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